현장에 발로 뛰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설악의 발전을 위해서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. 7번, 8번 곳에 내가 한참 부흥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천평과 안전위원이 물이 참 깨끗했습니다. 처음 뺏기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. 그 이제 생활 폐수 못해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면적인도 아시겠지만 하수처리나 뭐 그런 게 그런 걸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 물을 좀 맑게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. 네, 하여간 그 관광사업단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. 계속 추진 보류 상태입니까? 아니면 뭐 추진을 좀 늦췄다고 봐야 될까요? 어떻게 사실 그거 전주 쪽에서 뭐 그쪽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결과가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동향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소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향후로 이런 그 특정인에게 입감받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논의를 해주시고요. 뭐 사업 개발하는 거하고 시설 유지사 그다음에 면장님 포괄사업비 그 내용을 업체별로 좀 보내려고 본인에게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. 축제맥주가 아주 성공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향후 이거를 청평의 대표적인 축제로 좀 계속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꽃밭 가보셨는데? 네, 가봤는데 어떠십니까? 이게 꽃반, 풀반 이렇죠? 네. 이거를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는가 합니다. 목이 아주 안 좋으면 빠른 시일에 수정 조치하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일요일이나 주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내오면 이틀 동안에 그냥 묵혀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쓰레기가 그 시내 한복판에 좀 오래 있는 정체 기간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좀 마저 해주신 바랍니다. 네. 할 수 있죠? 네. 하겠습니다. 네. 관련 캠핑 관련 그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아서 그 욕을 먹으면 되지 않으니까 좀 그런 차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제가 각 사회단체는 본회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 도전면에 끝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네.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